하늘나라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 오광상제님에게 벌을 받는다네. 그 벌은 7월 7석 단 하루만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벌.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7월 7석 은하수 밭쪽일 때 그리움의 눈물이 흘려요. 견우와 함께할 수 있는 단 하루 견우와 함께할 수 있는 단 하루 견우 그리워 눈물을 흘려요.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아름다운 날개 옷 만들어요. 활활 날아 견우 있는 곳으로 활활 날아 견우 품에 안겨요. 견우는 하늘을 나는 직녀의 모습을 보며 번뜩이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로 은하수를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것이었다네. 7월 7석 은하수를 넘칠 때 직녀의 힘차게 도전해 직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단 하루 직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단 하루 씩씩하게 직녀의 노작자 연차 직녀 있는 곳으로 연차 직녀를 만나요. 이렇게 견우와 직녀는 7월 7일 단 하루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네.